오늘은 묘족사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묘족사 계곡을 올라옵니다. 아침 일찍 마석역을 출발해서 지금 이게 무슨 고개인지 모르겠는데 덕소 내려가는 고개를 지금 하나 올라갔는데 좀 빡칩니다. 아침부터 아주 그냥 육수를 있는 대로 흘리고 있고 좋은 코스 새로 발굴해서 여름 성수기에 물 많을 때 우리 별내 MTV 여러분들 많은 분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안전라이딩 화이팅! 네. 아 마치고개부터 올만은 올 아니 저기 전기는 저 천주교 묘지까지 한번 어 일로 그냥 가도 계속 있나 보다 길이. 천마 지맥 누리길을 타고 네. 마치고개부터 저 팔당까지 쭉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 자 화이팅! 하나, 둘. 어머, 갔네. 어, 길 이뻐요. 아, 좋습니다. 화이팅. 어, 근데 경치 괜찮다, 여기. 여기 할 말이 없네. 오. 가까운데, 약간 연인산 느낌 나는데요, 보니까. 이 계곡으로 올라오니까 운치가 되게 있어요. 오. 완전 연인산에 온 것 같습니다. 저 풍선 코스가 탈탕을 만들려고 그래. 나중에 그 노고단 고개 같은데 셔틀 한번 하면 어떨까? 어. 좋죠. 노고단에 셔틀 할 때가 있나?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 찻길로 꼭대기에서 내려주면 노고단 타고 내려오는 거지. 아마 이거 올라가는 게 재밌지. 그 오도제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구불구불 이렇게 올라가면 재미있지. 오도제는 사진 찍어도 멋있지. 여기서 쫙 찍으면. 빨갛다. 좀 더 해줘야 돼요. 그렇나? 이 정도면 먹을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꺼내져 이게. 벗지 벗지. 이게 삼뻔나무가 맛있고요. 응. 일반 우리 흔히 있는 길거리에 있는 왕벗은 이렇게. 맛있다. 앵두 같아. 네. 맛있어. 이게 좀 약간 시큼시큼한 거 누가 먹어야 되나? 가장 진한 게 맛있을 거야.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에이씨. 아니, 어떤 거? 특이한데. 그거 뭐지? 와! 체리. 딱 체리잖아, 이게. 말 그대로. 잡아드려. 맛있어요. 설렁 건강해지는 맛이라. 이 정도로 해야지.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 석굴암이 있다 그래갖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이야 신기하네. 향냄새. 예전에 컴퓨터 게임 중에 롤플레잉 게임 있거든요. 울티마 뭐 이런 거. 거기서 보면 이런 장소에 가서 정보 얻고 퀘스트 탐험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신비롭죠? 그런 거 하면은 뭐 닌자 게임? 그런 거 막 이런 데 뛰어나면서 저 지붕에 막 올라가고 잠입하고 그런 게임도 몇 번 해봤는데 게임 속 장면 같네요. 롤을 하려고 슬리퍼 신고 왔거든요. 걷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이야, 이렇게 좀 보세요. 신기하네. 대박 로또 당첨 기원. 들어가신 어머니 그리워하는 얼굴. 행복 소원 장치. 이제 올라갈게요. 아 이제 여름입니다. 이제 파이팅. 뜨거워요. 뜨거워. 날씨 덥다 그랬거든요. 네 29도. 여러분 보시는 대로 묘족사 뒷 임도입니다. 산 이름은 동호산이라고 밑에 있는 걸 보고 올라왔는데 불과 뭐 한 100여 미터 남짓 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와 있는 맞아, 것 맞아. 같은 그런 네. 뷰입니다. 네. 한 가지 좀 단점은 그늘이 좀 없어서 초반 어필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여기 한 100여 미터도 채 안 올라오면 아주 훌륭한 그늘도 있고 어떻게 임도가 펼칠지 아주 궁금한데 오늘은 조금만 하고 나머지 미지의 구간은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하는 걸로 오늘은 조금만 올라가고서는 맛만 보이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가평 막 이런 데 온 것 같아. 어디 가서 깊은 산 같아. 맞아, 진짜. 아까 이쪽으로 올라갔으면 그래. 도로만 타고 그러니까, 올라가면 되게 재미없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일로 오긴 잘했네. 잘 올라온 것 같다. 예, 네, 멋있어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좀 전리가 있는데. 맛있어요? 이거 시큼 시큼 탈탈? 찔레? 예, 네, 이거 우리 어머니도 아시더라고. 찔레꽃 붉게 피는 그거야? 예, 네, 그거예요. 그 순인데 먹더라고. 아, 그래? 꽃은 그럼 이게 언제 피나? 지금 폈을걸요? 아 이게 그 껍질을 살짝 벗기고서 먹으면은 그 껌같이 많이 먹었대요. 우리 어머니가 껌? 얘기하더라고. 이게 안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이런 쪽은 연하죠. 그래서 연한 데 먹는 거지. 나무를 묻혀서 나무를... 아니면 그냥 먹어 그냥 생으로? 그냥 재미로 먹는데 이쪽은 향긋하더라고. 껍질 벗겨야 되는데 한긋한 것 같진 않아. 한거 다른 거잖아요. 이현 씨가 함께하는 자연 둥글레.
자연 시간이야? 잘 모르는데. 한 시간 벌써? 오! 오! 오, 좋다. 오, 너무 좋은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어. 저글링이다, 저글링.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겁니다. 오, 시원해. 오, 그래도 뭐, 머리라도 단 거니까 완전 시원합니다. 아, 내려가는 길은 거의 뭐 가평이나 똑같은데요? 콩나물 준비하고 물어봤어. 신기하다, 이거. 끝나죠? 다들 바쁘셔서 말이 없어.